안녕하세요. 프로세스 자료 천국 운영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자작 프로그램 소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를 사용할 때 작업 중인 문서 파일의 경로를 확인하는 게 어렵습니다. 경로가 너무 짧아서 보기가 어려운데 경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피스 설치 후 기본 값은 파일 경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워드에 문서 위치를 표시한 상태인데 너비가 너무 짧아서 보기가 어렵네요.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작업 표시 줄 오른쪽 시스템 트레이에 OT 아이콘이 생기는데 우클릭. 별다른 설정이 필요 없고 그냥 기본 값으로 두고 사용해도 됩니다. 엑셀에서 문서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설정을 열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클릭하세요. 모든 명령을 클릭하세요. 문서 위치를 찾아서 추가를 클릭하세요. 확인을 클릭하세요. 파일의 전체 경로가 크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위 위치를 바꾸거나 크기를 바꿔도 항상 같은 위치에 표시됩니다. 워드 프로그램입니다. 화면에 가려져서 뒤쪽이 보이지 않지만 마우스는 그대로 동작합니다. 파워포인트 화면입니다. 엑셀에서도 화면에 가려져 있지만 그대로 동작합니다.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기타 자세한 사용법은 유튜브 본문에 링크한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및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